8장의 서론 주제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관한 것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통계학의 마지막 부분이 머신러닝의 시작 부분과 서로 겹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Fitting Line, Residual Correlation,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공부할 거고, 그리고 Least Square Regression이라든가 Outlier, 그리고 Linear Regression의 Inference, 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이 다 이제 Machine Learning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래프입니다. 1차 그래프죠. y equal 5 더하기 64.96x라고 하는 그래프, 직선 그래프잖아요. 직선 1차 그러니까 first dimension, one dimensional 그래프. 이런 직선 형태입니다. 지금 요것을 표시한 게 요거죠. 그래서 아니네요. 요거랑 요거는 좀 다른 그림입니다. 왜냐니까 얘는 y 인터섹션이 5잖아요. 그죠? 근데 5가 아니고 제로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좀 다른 게 되겠네요. 어쨌거나 지금 이것은 어떤 뭐 미국의 주식 구매량과 그리고 주식 구매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특정 회사의 주식이 되겠죠. 특정 회사의 주식을 하나의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달러다. 그러면은 한 주를 구매하려면 10달러가 필요할 거고 10주를 구매하려면 100달러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두 개는 선형 리니어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이 리니어 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 X와 Y 사이의 관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같이 역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처럼 이런 정의 관계인 파지티브, 이걸 파지티브, 이걸 네거티브, 이걸 뉴트럴이라고 표현해요. 뉴트럴은 거의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X값과 Y 사이의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역의 관계, 네거티브한 관계, 서로 반대 방향이거나 혹은 정의 관계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조금 이렇게 희미하거나 가능하죠.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러한 분포는 이걸 리니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은 non-linear, 그러니까 비선형적 관계라고 표현해요. 비선형적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에 살고 있는 어떤 파슴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 동물의 전체 길이와 머리 길이 간의 관계. 그죠? 전체 꼬리 끝에서 머리 끝까지의 길이와 머리만의 사이즈, 머리만의 길이를 서로 분포도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떤 정의 관계가 있죠. 정의 관계이긴 하지만은 완전한 정의 관계, 파지티브 관계는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머리의 크기와 신장의 크기, 완전히 정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키가 작아도 머리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크도 머리가 작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신장과 머리의 크기, 머리 길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완전한 정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덩치가 크면은 키가 크면은 상대적으로 머리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밑에 좀 더 예를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어떤 선형 관계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선으로 표현했을 때 이 선과 라인과 실제 표본, 실제 샘플 간의 이 오차가 있죠. 이걸 이제 에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엡실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피트 플러스 레지듀얼. 피트는 라인 위의 점입니다. 라인 위의 점이고 레지듀얼은 그 데이터와 피트 사이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면은 지금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값은 피트는 라인 위에 있는 이 점, 이게 피트이고 그리고 피트와 실제 데이터 값 간의 차이, 이것이 레지듀얼이 되죠. 레지듀얼이 각 데이터마다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는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러는 이걸 입실론이라고 그리스어로 입실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데이터와 우리가 예상하는 데이터 값, 햇이죠. y 햇 sub i는 우리 예측하는 값입니다. 예측하는 값은 그래프 위에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이 예를 들어서 x값이 85다. 그러면 x값 85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y값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이러한 데이터가 여기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정도가 이 데이터, 일곱 개가 있네. 일곱 개 데이터. 실제 데이터들과 예측하는 값 사이의 차이, 거기에 에러, 오차, 혹은 입실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도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오차들만 가지고 데이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레지듀얼만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랬을 때 레지듀얼이 보여주는 이거 그래프는 이렇게 어떤 라인, 선형, 그러니까 파지티브나 네거티브 관계가 아니라 뉴트럴한 라인밖에 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선을, 이 선을 지금 이렇게 대략 몇 도인가 대략 30도 정도의 각도로 선을 꺼잖아요. 이렇게 껐을 때 레지듀얼은 어떤 레지듀얼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오차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30도 각도가 아니라 45도 각도로 껐다고 예전에 가정해봅시다. 45도 각도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껐을 때 레지듀얼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레지듀얼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뉴트럴한 라인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라인이 나올까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그래프를 50도 각도로 라인을 껐다. 그랬을 때 레지듀얼은 그 자체도 선형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레지듀얼만 가지고도 이렇게 라인이 꺼지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라인을 제대로 50도 각도로 끄었다 그러면 50도 각도로 끈 것은 잘못 끄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라인, 그러니까 꺼지고 이렇게도 꺼지고 이런 라인도 꺼지는데, 이러한 라인을 끊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라인을 끊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근사한, 그러니까 이 라인과 라인에 있는 점과 그리고 이 데이터, 실제 데이터 사이의 오차, 레지듀얼이 가장 적어지는 형태로 라인을 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이 경우는 보시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뭔가 어떤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뭔가 유의미한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리니어 모델로 표현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리니어가 아닌 다른 모델로서 x와 y값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이런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난 리니어 모델로서 나중에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correlation. 그래서 x와 y 사이 간의 관계. 그죠? x값의 변화에 따른 y값의 변화의 정도. 그것이 correlation입니다. 그죠? correlation 나타내는 방식은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기호는 R입니다. 컴퓨터 언어 중에서 R이라는 언어가 있죠. 그 R이라고 하는 언어가 바로 correlation에서 온 언어 단어입니다. 여기서 correlation에서 그러니까 R이라고 언어 자체가 바로 통계학적인 용도로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correlation의 의미로만 쓰겠습니다. R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X의 standard deviation, Y의 standard deviation. 좀 복잡하죠? xi-x-bar, yi-y-bar. 지금은 i는 i equal 1에서 to the n까지, 그리고 n-1로 나눠주는 거. 이게 correlation입니다. 그래서 correlation을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서로 간에 x와 y 사이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면, 다시 말해서 x의 변화량에 대응하는 y의 변화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r은 1이 됩니다. 반대로 x의 변화량의 정반대로 y의 변화량이 발생하게 되면 r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이것을 1로 두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는 r은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0부터 해서 1 사이, 0로부터 마이너스 1 사이, 전체 플러스 1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으로 x의 값과 y의 값 간의 변화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correlation, r이라고 하는 표시 방식이고, R을 표시하는 방식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뭐 이번 에피소드 제1장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웬만하면 중학교 과정에서 다 공부를 한 정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딱히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2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다면 연습 문제가 상당히 좋으니까 연습 문제도 보고 이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와 Y의 관계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Y equal beta 0 plus beta 1 X plus epsilon. 이 엡실론은 그리스 언어예요.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차입니다. 에러이고. 그리고 이것은 라인이에요. 라인이고 베타 제로는 그러니까 X 값이 제로일 때 Y의 값. 이게 베타 제로이고. 그리고 베타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죠. 그죠? 이걸 코이피션트라고 표현합니다.